해외 코로나19 확산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만에 5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먼저 이탈리아 상황이 심각하군요. 네, 이탈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는 4,200여 명 늘어난 35,700여 명, 사망자는 475명 늘어난 2,9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4억 명의 중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현재까지 3,200여 명인데 인구 6천만 명 수준인 이탈리아의 사망자 숫자가 비슷하게 늘어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명률도 8.3%인데 이는 한국 1%보다 8배 이상 높습니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페인과 독일, 프랑스 등의 확진자도 각각 만여 명에 달해 유럽 지역 전체의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명에 가깝게 됐습니다. 네. 미국도 확진자가 크게 늘었죠.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누적 확진자를 8,52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뉴욕주에서만 환자 수가 1,000명 이상 늘어 하루 새 2,700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통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입국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여행경고 2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58개국인데요. 확진자 전원이 해외 입국자인 뉴질랜드의 경우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자정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예정이어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